네, 현대문학 작품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2차 과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2차 과제 피드백을 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2차 과제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발표 문은 김종길 시론의 특징과 한계 분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계 분석인데,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발표자 나름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서론입니다. 김종길 비평은 시를 정성 들여 읽는 자의 감상이다 그랬어요. 예, 감상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흔히 우리가 감상과 분석과 해석과 평가, 이네 가지를 주로 비평의 요소로, 단계로 본다면, 기본적인 단계인데, 이 발표자는 김종길의 비평은 일단 감상의 차원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저평가하는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읽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한 번의 표면적 읽기로는 알수 없는 숨겨진 뜻은 비평을 통해 드러난다. 내재주의의 영향으로 시어와 시의 형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 노력하는 김종길은, 예. 이 내용도 김종길 시론의 특징을 잘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작품 자체를 꼼꼼히 분석한다. 외재 비평. 반대말이 내재 비평이니까 주의라는 말을 붙여서 내재 비평의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시의 언어와 형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 노력한다. 김종길 비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영미 신비평을 수용해서 작품을 심층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에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인의 삶까지도 반영했다. 예, 이것도 적절한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길 시인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영미 이미 지점이라 시 창작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 비평에 있어서도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영미 이미지점이라고 하는 이미지 중심의 형상화 방법, 그것은 주로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정신적 품격, 그죠? 정신주의라고 할 만한 특히 유교적인 어떤 전통, 동양적인 정신세계를 또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김종길 시인이 비평집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한국의 시인들이 이육사나 유치한 같은 좀 정신적 숭고한 어떤 정신적 차원을 추구하는 그런 시인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가졌어요. 좀 이미지 중심으로 작품을 쓰는 시인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면성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그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시인이자 비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미 신비평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순수시와 참여시의 이분법적 분리를 지향했다. 시와 삶 사이에서라는 김종길의 다섯 번째 시론집에서
제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시와 시인의 매우 긴밀한 관계.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시 작품을 시인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인지 통합해서 생각할, 즉 연결해서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계속 이번 학기에 공부하고 있는 T.S. 엘리어트를 비롯한 영미 이미지즘 시인들, 특히 이제 또 한편에서는 비평에서는 신비평은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죠. 김종길 시인과 비평가의 관점도 그 시와 시인의 분리와 비분리 사이에서 어떻게 그걸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론집의 제목, 비평집의 제목 자체가 시인의 삶과 시를 그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시인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비평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작품론, 3장, 4장에서는 시인론, 5장, 6장에서는 문학 자체에 대한 견해를 담은 걸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분석, 시인의 분석에서는 실제 시인의 삶이 서술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사람으로, 화자와 시인이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시인의 삶과 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비분리로 생각한다면 시에 등장하는 화자가 시인과 거의 동일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겠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시에 등장하는 화자를 시인과 동일시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는데, 자, 그것하고 지금 시와 시인의 분리, 비분리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은 영미 신비평의 영향을 주로 받았지만 시인과 시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고 시 해석에 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종길의 평론에서 시와 시인의 분리 문제가 드러나는 양상은 선행연구에서 다뤘고요. 시 비평의 전통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영미 신비평을 영미 신비평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이 발표문에서는 김종길이 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 들인 노력에 집중한다. 첫 번째는 언어 형태, 즉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내재 비평인데 작품 자체를 꼼꼼히 분석하는 거죠. 내재적 정보의 해석이고 둘째는 외재적 정보의 적용이다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지금 김종길 비평가가 고려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더 기본이겠죠. 그죠? 작품 자체를 우선 중시한다는 것인데 시인의 삶을 그 외재적 정보라고 본다면 시인의 삶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시 내부적 정보와 외부적 정보를 적절히 엮어서 해석하는 김종길의 기술은 적합한 독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적합한 독해에 대한 열망은 시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등의 한계. 시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말은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시인이 특정한 시인, 몇몇 시인에게만 축소된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시의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말이 정확한 뜻은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론집에 실린 비평문 다시 광야에서 성탄제에 대하여 그리고 고고에 대하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예, 다시 광야에서는 이육사의 시고 성탄제에 대하여 고고에 대하여 이것은 본인의 작품인데, 자기 자신의 시를,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깊이 읽기. 내재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인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죠? 깊이 읽기라고 하는 것은, 내재 비평 플러스 시인의 삶까지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적으로 언어의 형식뿐만 아니라 시인의 삶, 즉 시인이 처했던 환경, 사건, 습관 등을 종합해야 된다. 그래서 김종길의 비평은 이 두 가지를 이 깊이 읽기로 통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재 비평과 외재 비평을. 시는 문법 등 언어의 형식적 조건에 부합한다. 이게 이제 언어의 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내재적 특성을 살펴봐야 되겠죠. 동시에 충분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지키지 않아 오독하게 만드는 시를 몹시 경계했다. 그래서 우선 시의 언어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난의 시를 옹호하는 입장이 많듯이 시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기에 문법에 지나친 강조점을 둘 필요가 없다. 난의 시라면 해석의 폭이 넓어지고 독자가 시의 해석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김종길은 오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문법을 지켜서 쓰는 것을 강조했고 난의 시를 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예, 이 부분을 보면 아마 발표자가 김종길의 그러한 문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어법에 맞게 시를 창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에게 어떻게 읽히는지, 어두운 바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가정을 김종길은 시의 쓰여짐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이게 한계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를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한 시인의 의도대로 시를 읽어야 할 당위성을 자신에게도 부여했다. 이 부분은 발표자의 일종의 비판적 견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강야에서. 시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강야에서라는 글을 읽어보면, 예, 지난주에도 이 평론이 다시 이 발표문에서 언급되었는데, 이 발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대 다구는 소리 들렸겠는가?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 으대라고 하는 것과 겠는가? 분석에 힘썼다. 어대를 부정을 강조하는 부사로 혹은 의문문으로 읽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시 의미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 발표자는 이 김종길 비평가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육사의 시 광야에서라는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 의미는 독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정해놓은 큰틀 안에서 독자가 나름의 창의성으로 이해한 바를 뜻한다. 외재주의에 익숙한 평론가들이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의 의미나 의문의 의미로 으대 다구는 소리 들렸겠는가로 해석한다면 하늘이 처음 열리는 순간에 웅장함, 맥락 없이 다구는 소리로 허무감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읽기를 천박하다고 하고 정확하지 않은 읽기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운율, 종교령의 되풀이를 피하기 위한 방식, 천지개벽의 상징성 등을 근거로 들어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에 비해 자연스럽다. 즉,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석한다는 거죠. 자, 이육사 고향 안동지방의 이 어대라고 하는 것이 부사어보다는 어디선가 정도의 의미로 더 자주 쓰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이육사의 다른 작품인 절정에서도 어대가 쓰이는 것을 비교했다. 그래서 이 시어 하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이것도 시의 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는 쉼표, 마침표, 물음표 같은, 느낌표 같은 어떤 문장 부호까지도, 그죠? 쉼표를 찍고 안 찍고가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를 또 만들어내니까 이 어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의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디맨가, 즉 안동 지역 방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읽기라고 보았다. 그래서 작품 내부의 정보이든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시인의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읽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성탄제에 대하여, 성탄제와 고고, 본인의 작품입니다. 김종길 시인의 작품이죠. 본인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외재적 정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시기, 작품 성향, 습관 등을 창작한 배경과 이유, 당시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탄제에 대하여 해서 시와 시인을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김종길은 오히려 시의 정확한 독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했어요. 객관적 대상이 고고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객관적 대상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장면에서 착상을 만들었는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의 시로는 마침내 독자가 시인의 모든 것에 공감하고 이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화자의 의도, 독자의 이해가 일치하게 한다. 본인의 작품을 분석한 두 시론을 통해 김종길의 비편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어떤 대목 같은데 특히 자기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뭔가 배경이나 창작 동기나 시작 노트 같은 식으로 자기 설명을 잘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김종길의 비평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데 이것도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김종길은 시와 시인을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고 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가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다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정확한 읽기에도 비판한 부분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를 해석할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반영해서 시인의 뜻에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의도인데 의도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김종길의 비평은 본인의 작품을 다룬 시론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가장 자기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문법에 맞는 시를 강조했던 김종길은 시의 해석과 비평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중시했다. 그리고 정확함은 시인이 의도한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그의 작품을 식상하게 만든다는 지금 견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시인의 의도에 일치하게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동원해서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작품을 좀 식상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이제 나네시에 대한 어떤 견해하고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독자가 해석할 여지를 남겨주고 또 모호한 요소들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 발표자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론이 딱딱해서 시의 지평을 확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상의 오감도는 김종길이 볼 때는 시가 아니다. 그래서 시와 비시의 기준이 소통의 여부, 이해의 여부에 치우쳐 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난해시를 볼 때도 이거죠. 난해하다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중의성과 시인이 만들어 창조해낸 문법에 대한 경계는 시를 더 이상 새롭지 못하게 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발표자의 생각도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결론으로 김종길의 이 시의 범위를 좁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문법에 정확하게 맞는 작품, 그리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작품, 소통과 이해가 잘 되는 작품, 예, 그런 작품을 좋은 작품으로 보고 그런 작품 중심으로 비평을 하기 때문에 시가 다양한 어떤 유형이 있는데
그 난해시 유형, 특히 소통과 이해가 잘안 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아까 이 시의 범위를 좁게 잡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시를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모범적인 시 비평에 속하는 그래서 시의 다양성과 모호성과 또 난해성 그리고 좀더 자유로운 시적 활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재주의와 내재주의의 필요성을 모두 인지한다는 점에서 김정길 비평의 특징을 포착했고 또 그러나 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 그래서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또 한계가 있다. 이런 지금 관점으로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예.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학생 두 번째 발표문을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정길 비평에 관해서 발표문인데요. 시와 소설의 융합 양상입니다. 예, 김정길 비평에서 시와 소설이 두 장르가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포착했는데 우선 이것도 흥미있는 어떤 착상인 것 같습니다. 김정길은 주로 시인이자 시 비평을 주로 했는데 소설이 어떻게 시와 융합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네요. 시는 소설과 같은 문학의 하위 장르지만 다른 장르인 만큼 특성도 차이가 있다. 시와 소설은 읽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시에서는 함축적 표현을 통해서 소설보다 표현법, 수사법, 운율 등이 발전되어 있다. 시와 소설의 이분법이 모든 개별 작품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김정길 시 비평 방식은 독특한데 시를 읽는 방식과 소설을 읽는 방식을 적절하게 융합시켰다. 그래서 작품을 입체적으로 해석한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참신한 어떤 발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착상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어떤 관점을 이제 포착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김정길의 시 비평 문 다시 강야에서 억지로 참는 눈물 골짜기의 호젓함 세 편을 지금 선정했는데 접근하는 방법 시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육사의 광야, 김수월의 진달래꽃, 정지용의 구성동을 분석했는데 각각의 작품에서 김정길이 어디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해석하는 방법을 시 비평에 녹여낸다. 예. 흥미로운 어떤 지점을 포착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서사가 있는 서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시에서 소설적인 어떤 방식으로 시를 읽는다는 것이겠죠. 단어와 문장 모두에 정보가 담겨 있으리라 추측한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의 지시 대상을 개별적으로 찾아내고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다. 일상 언어의 모든 곳에 정보를 최대한 집약된 방식으로 그래서 일상 언어의 모든 곳에서 다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시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성, 유기적인 어떤 구조. 그래서 말이 되는지 따지는 어법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보를 주지 못하는 듯 보이는 문장들도 있는데 유기적 연결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 개별 단어들이 교집해서 새로운 문장을 탄생시킨다.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조합해서 시적 언어를 재탄생시키는 것이 시인의 몫이기 때문에 김정길 비평은 시인이 심혈을 기울여 조각한 작품들 언어 속에서 유기적 관계를 타당하게 짚어내는 데서 아주 장기를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부분인 문장을 부분으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숲을 보듯이 전체를 보면서 의미를 발견한다. 광야, 세 번째 행위 갖는 의미. 그래서 문맥뿐만 아니라 리듬까지도 고려한다. 자, 어떤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독해하기 위해서 문맥, 그죠? 보통 우리가 많이 그것은 활용하죠. 전후 문장의 문맥을 살펴보죠. 그 다음에 그것만 보지 않고 시기 때문에 리듬까지도 고려한다. 그래서 작품 전체의 운율에 맞추어서 이 세 번째 행을 다시 해석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읽는다면 의미도 문맥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김정길 비평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듬 감각,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거가 중요하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운율적 파형이라고 분석한다. 그래서 전체 리듬에 그리고 율격의 적합함 이런 것들이 그 고려 대상이라는 거죠. 김종길 비평가가 시를 보는 안목이 여기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체의 리듬을 우선하고 율격의 적합성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김종길만의 특이점이다. 율격을 근거로 한 김종길의 해석은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격적 파행을 일으킴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파악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격적 소위 말하는 파격이죠. 정격이 아니라 파격, 운율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김종길 비평가는 운율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의 해석이 들렸다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발표자는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율격적으로 율격에 맞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김종길의 이런 해석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발표자가 자기 의견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의 문맥으로 볼 때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우스운 형태로 종결된다. 이것 이제 김종길 비평가의 의미 해석이죠. 운율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다. 이 두 가지를 뒷받침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국소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여러 국면, 자, 유기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문장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작품 의미상 고조를 중시한다. 작품의 의미상 고조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문장 간 유기적 결합과 전체적 흐름을 중심으로 시를 분석한다. 모든 문장을 같은 층에 놓고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단어와 문장들이 일정한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나열되어 있는 게 그치지 않고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 그러니까 고조된다는 것은 아마 의미적으로든 운율적으로 대등하게 이 행위 진행되지 않고 점층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고조된다, 뭐 감정이 고조된다든지 의미가 고조된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이 말의 의미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점층에 해당된다. 점층, 끌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시간성을 갖는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할 때 이게 이제 차츰차츰 변화의 그죠? 국면 단계에 따라서 그걸 고조라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같은 층에 놓지 않고 고조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러한
시의 시상 전개를 고려하면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방법론으로 삼는다. 이것도 김종길 비평의 특이점이다. 이 발표문은 김종길 비평의 특이점을 그죠?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예리하게 포착을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을 나름대로 지금 잘 포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절정을 담당하는 문장을 설정하는데, 그래서 문장 간에 위계가 있고 절정 부분에 이르면 독자의 몰입 또한 최고도에 이르기 때문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문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상과 정서가 집약되는 문장. 그래서 서사 작품을 분석하는 방식에서 비평적 착상을 얻고 시 작품을 해석한다. 이렇게 지금 결국 평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했던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것이 보통 서사, 즉 소설의 구성 단계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시도, 김종길 비평가는 시도 이러한 어떤 유기적 단계에 의해서 강조점을 둔다는 거죠. 주로 이렇게 고조되어 가다가 시상이 고조되어 가다가 절정에서 핵심 문장이 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사 작품을 분석하는 방식에서 착상을 얻었다.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꽃에 대한 비평문에서 잘 나타난다. 여성 화자는 꽃까지 뿌려드리겠다. 그래서 사뿐히 절을 밟고, 사뿐이라는 말은 가볍게, 그죠? 절을 밟고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 밟고, 그래서 이제 모순이 있죠. 이를 두고 님의 발걸음은 가볍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여인에게 요구되는 순종과 침묵 아래 생생한 실제 감정을 표현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부분, 괴리죠. 일종의 감정의 괴리가 심화되면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라고 했을 때 죽어도 아니라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어법은 어긴 것이지만 거기서 화자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속뜻이 드러난다. 그래서 점층적으로 쌓여온 표면적 의미와 화자가 느끼는 절박함의 양극이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김종길 비평가가 서사적 어떤 구조를 토대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분석하고 있다, 해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장을 거듭할수록 심화, 발전 양상을 보이고 정서가 어긋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고조되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시간성을, 즉 시상 전개의 어떤 단계를 고려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성을 고려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비평하고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을 쓸때 시인 고유의 언어가 강하게 작동한다. 상투적이기보다는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 바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가 그런 경우에 속하고 아니라는 단어의 위치가 바로 도치되어 있죠. 전도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가 보통 우리의 일상적인 어법인데 아니가 여기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절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절정을요. 애매함에 대한 인정했습니다. 자, 정지용의 구성동이라는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이 애매함을 또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발표문을 우리가 피드백한 발표문에서 김종길 비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확한 시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시의 범위를 좁혔다. 그죠? 시의 영역을 좁혔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약간 비판적 검토를 했던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발표문하고는 좀 다른 각도입니다. 그죠? 다른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애매함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 흥미로운데, 자, 애매함에 대한 인정, 정지용의 구성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시인이 어두한 모호함에 계속해서 논리정연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인이 어두한 모호함에 계속해서 논리정연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제 김종길 비평가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틀린 어법으로 모호함을 풍기는 문장을 애써 납득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어 간다. 강야 비평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장은 클라이막스 문장은 아니지만 단내 사전적 의미, 표현상의 통일성, 수사법, 다른 작품까지 제시해가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논리를 부여하려 하는데 시인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은 유기적 흐름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문장이 가진 모호함은 근본적으로 삭제하려는 비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인의 모호함을 어도함으로써 시가 애매함을 띨 때, 여기는 조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어가 아니라 이가 돼야 될것 같은데 주격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시인이 모호함을 어도함으로써 시가 애매함을 띨 때, 예술성도 있기 때문에 이 모호함을 김종길 비평가가 정확성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에 발표문의 학생하고 이 발표문의 학생의 입장이 거의 유사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들의 예술성이 부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모호함을 부인하는 듯한 서술 방식을 채택하면서 단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발표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김종길이 2003년에 쓴 정지용 구성동에서는 다소 해소된다. 그러니까 이 비평문에서는 이 작품의 모호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발표문은 앞에 발표문과 일단 같은 입장이지만, 즉 모호함을 인정하지 않고 정확성만을 강조하는 김종길 비평가의 태도가 한계가 있다고 역시 지적하지만, 이 비평문에서는 작품의 모호성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구성동은 한적하면서도 아름다운 골짜기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고, 낯설게 하기에 표현 방법이 돋보이고, 유기적, 연계적 의미 파악, 서사적으로 이해하기, 그다음에 고조된 정서가 집약되는 문장 찾기, 시인 고유의 언어를 발견하기 등 일반적으로 구사하는 그의 접근 방식을 발휘한다. 리듬이나 수사법, 문법 위주로 구성동의 비평문이 그 자체가 일으키는 느낌에 주목하기이다. 그 자체가 일으키는 느낌에 주목하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품의 비평가가 너무 의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보다는 그 느낌을 독자가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문장 간의 유기적 관계성, 그리고 사슴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고조되어 온 고요함의 이미지가 집약된다. 기존의 비평 방식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곳곳에서 이 언어는 매우 선적인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듯한 속도를 파악하기가 애매하다. 이 애매함을 받아들이고 애써 분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느낌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시킨다. 구성동의 비평문에서 김종길은 애매함, 즉 모호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느낌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비평을 진행한다. 지금 이 발표문은 김종길 비평의 특이성 이것을 나름대로 예리하게 포착해서 좀더 세밀하게 발표문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발표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영의 비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핍과 절망과 희망 이렇게 했는데요. 제목에 나오는 핵심어 키워드를 보면 결핍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망과 희망의 변증법 이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목에서는 다 이제 주제어들이죠. 즉 주제, 즉 의미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김수영 비평의 특성을 결핍과 절망과 희망 이런 키워드로 잡았는데 부제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즈와 현대성 그리고 불운함 속 비애와 사랑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키워드를 잡았는데 포즈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성이 있고 불운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애와 사랑을 중심으로 이랬습니다. 굉장히 키워드가 많은 셈인데 이 결핍, 절망, 희망까지 포함하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의 난경과 난무 그랬어요. 난경과 난무. 이건 이제 아마 이 난자가 그죠? 음절을 동일한 음절을 활용해서 뭔가 비평문 즉 평론의 어떤 묘미를 살리는 그런 어떤 단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난경하는 것은 무슨 딜레마 같은 거죠. 공경 같은 것입니다. 난무하는 것은 뭔가 혼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그죠? 격식 없이 춤을 추는 거 이게 난무인데,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춤을 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평론에서는 뭔가 묘미가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앓는 것처럼 시 또한 앓는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앓는다. 즉 아프다는 겁니다. 거의 시도 고되게 앓았기 때문이다. 결핍된 사람은 처절하게 앓게 된다. 예, 결핍이라는 지금 이 개념을 이 도입부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게 했는가? 괴롭다는 것과 결핍과 그죠? 이 앓는 것, 아픈 것 이것이 다 서로 통하는 상통하는 표현들인데 몽상의 뒤에 육체적인 떠받침을 찾아 나선다. 몽상, 육체적인 떠받침. 육체적 떠받침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김수영을 읽을 때 받침대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그래서 결핍에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온의 착상을 통해서 그 근원적 무엇에 다가가고자 한다. 근원적 무엇? 자, 힘으로 자, 시와 실온과 산문에서 힘으로 명명된 시 이전의 무엇? 예. 어느 이전의 그 어떤 힘, 이것이 정신적 근원에 있는 그 무엇? 그죠? 정신의 차원에 무엇이 있는데 그 정신이 실온을 지탱하고, 시와 실온을 지탱하고 있다. 그 무엇을 이제 한번 추적해 보겠다는 것이 이 발표문의 목표입니다. 본인은 발표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근원적 무엇을 결핍으로 보았다. 예. 근원에 있는 그 무엇이 그 힘을 만들어낸 원동력인데 그것을 결핍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핍은 시 이전에 존재하고 사람과의 모호한 변증법적 충돌을 통해 힘을 얻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에 밑줄까지 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글의 핵심인데 문제의식인데 힘의 근원은 결핍이고 그 결핍이 사랑과 충돌하면 변증법적으로 충돌해서 힘을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검토해 본다는 거죠. 결핍은 구멍인데 텅 빈 기표다. 그래서 미끄러지고 있다. 자기 혐오와 결핍이 떠받치고 있는데 시에
영혼이 떨리 꽃잎은 영혼이 떨리고 금이 간 채 불안하고 불운하다. 시와 산문은 김수영이 세계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인데 은폐와 그는 조금 먼 개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개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산문이겠죠. 시론도 그럴 텐데요. 시 이전의 결핍이라는 텅 빈 구멍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자, 시보다는 시론에서 이 결핍이 텅 빈 구멍을 조금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포즈와 현대성, 불운함을 중심으로 결핍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포즈와 현대성, 불운함 이 세 가지가 역시 또 분석소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분석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김수영 시론 속에서 결핍이 사랑과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힘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낙타가음, 비애와 사랑의 변증법, 모호성의 시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호성이 여기서 등장했네요. 비애와 사랑의 변증법. 낙타가음이라고 하는 것은 김수영 전집 2권의 이거는 산문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산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시인으로서 김수영 이전의 사인, 즉 개인으로서의 김수영의 모습이 나타난다. 수필 같은 거니까요. 산문에서 생활 속에서 김수영이 느끼는 감정이 진솔하게 나타난다. 목적이 없는 글에 쓰인 목적이 없는 정서가 난삽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따옴표가 있는 거 봐서 이것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글에 쓰인 목적이 없는 정서. 달나라의 장난이 생활과 시 사이에 어떤 지점에 쓰이는 김수영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면 낙타가음은 시의 세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작품이다. 예수교 신자도 아니지만 성탄지에서 가음을 하고 낙타산이 보이는 다방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고 술을 마시면서 고독해졌고 시인은 오는 길에 운전수와 싸움까지 했고 그래서 쓸쓸한데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하지만 아름다움을 느끼고 모순된 인식이 사람에게 환멸과 절망을 느낄수록 사람이 더 그리워지고 끊임없는 열렬한 애정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이 이상하다. 이제 이 산문에 나오는 구절이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순된 방식, 그래서 비애에 사로잡힌다. 비애 이유 있는 비애일 수도 있고 이유 없는 근원적 비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비애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이 낙타가음이라는 이 산문에서 김수영 비평가가 이 비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멸과 절망을 느낄수록 그리워진다라는 것에 시 이전의 생활에서 변증법으로 읽힐 수 있다. 사람의 자리는 나 자신, 세계라는 기표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려진다 할 때 이 사람 대신에 나 자신, 세계 이렇게 대체될 수 있다면 김수영 시에서 세계 혹은 나 자신과의 열렬한 사랑의 절도가 아슬아슬해지는 순간 사랑은 비애로 읽힐 수 있고 비애는 사랑으로 읽힐 수 있다. 역시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을 끊었습니다. 사랑은 비애로도 읽힐 수 있다. 비애와 사랑이 거의 동격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아슬아슬해지는 열렬한 사랑의 절도가 아슬아슬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아슬아슬해지는 순간은 김수영 변증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라고 이 발표자는 나름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사랑의 변증곡에서도 난로 위에 끌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비슷한 이건 산문이고 이것은 이제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래서 이 순간을 변증법이 갖는 어떤 순간이다. 그래서 그 주전자가 아슬아슬해지는 순간의 모호함을 김수영은 안다. 이랬어요. 모호함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비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열렬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모호함이 등장합니다. 이 관계를 지금 이제 추적해 보는 셈입니다. 시어 침을 뱉어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의 모호성은 시작을 위한 나의 정신구조의 상부 중에서도 첨단의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서도 모호성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데
김수영이 실언 속에서 자신의 모호성이 첨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한대의 혼돈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모호성은 시에 대한 사유의 모호성이다. 시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모호함은 자유의 가행이고 무한대의 혼돈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모호성은 사랑과 비애가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랑과 비애가 하수분처럼 생성되며 무한대의 혼돈 자유의 가행에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 무한대의 혼돈 즉 자유의 과잉 즉 모호성 이것과 사랑과 비애가 변증법적으로 지향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하고를 연결해서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나름대로 김수영의 비평 속에서 어떤 핵심 개념들이 상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지금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발표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변주곡에서 운동성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잠시 사이가 그침이라는 간단이죠. 간단을 사랑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결핍으로 인한 비애를 자 결핍은 최초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애가 생기는데 그 비애를 사랑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그죠? 잠시 동안의 찰나에 사랑을 비애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즉 사랑과 비애를 변증법에 두 항으로 삼아서 동시에 밀고 나갈 때 모호하게 두 양극의 사이를 모호하게 된다. 예, 이런 이제 나름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모호함이 어떻게 해서 도달하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결핍으로부터 모호함에까지 이르느냐, 그 이제 관계성을 인과관계를 지금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노래로서의 시는 사랑의 유보이고. 양극 간의 운동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어떤 하나의 의미에 고착되지 않으면서 사랑은 유보하고 비애와 사랑 모두가 사이에 모호한 운동은 사랑의 음식은 사랑인 것처럼 비애와 사랑을 낳는다. 그래서 이 운동의 양상이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로 명명될 수 있다. 비애가 투명해졌을 때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변증법으로 시를 써가는 이중의 변증법의 근원은 바로 결핍이다. 그래서 자유는 혼돈과 동의어가 되고 우리말 중에 사이하다라는 우리말이 있다. 그 다음에 사이하다는 이어지다, 끊어지다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그래서 사이하다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김수영의 시세계를 압축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쓴 적이 있다. 이건 발표자가 그렇게 썼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디서 썼을까요? 각주사를 한번 볼까요? 졸고는 이제 자기가 쓴 글을 보통 이렇게 김수영의 시적 카오스 그것에 연원이 돼요. 간단과 사랑을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과제물에서 이전 과제물에서 자기 과제물을 지금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가제물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다시 이제 이 글의 주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끊어지고 이어지는 그 사이에 비애와 사랑이 연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모호성에까지 도달한다. 무한대의 혼돈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것을 모호성의 시약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가면 불온함의 진정성 했습니다. 불온하다. 그다음에 진정성. 포즈보다도 현대성보다도 중요한 이렇게 또 좀 평론적인 문제로 묘미를 살린 그런 제목입니다.
결핍을 느꼈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은 몽상 뒤에 육체적인 떠받침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비가시적 결핍도 존재하고 가시적인 결핍을 밝혀낼 수 있다. 김수영과 이혜령 간의 불온성 논쟁이 문화의 본질에 대한 성찰. 자, 이 유명한 이제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문학에서, 한국 비평에서, 현대 비평에서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김수영과 이혜령 비평가 간에 벌어진 불온성 논쟁인데, 현대성, 포즈에 대한 김수영의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문학은 권력이나 정치 이념의 신여가 아니다 라고 요약될 수 있는 이혜령의 논지는 문학은 문학 작품으로서 읽혀야 한다는 것을 중점을 두는데, 연극은 더 이상 문학의 신여가 아니라는 구호를 참고한 것이다. 김수영과 이혜령의 대립은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의 대립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이것은 평범한 이해다. 그래서 자유 대 불온 논쟁,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온성에 대한 비과학적 억척에서 시인은 모든 살아있는 문화적 본질이 불온하다. 그래서 김수영은 발표하고 있는 작품들이 결코 불온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이제 이혜령과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면서 자유의 결핍이 주는 비애를 온몸으로 느끼지 못한, 온몸으로 밀고 나가지 못한 비애, 그 다음에 불운한 시는 세계의 결핍을 드러내준다. 결핍의 비애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사랑에 도달하게 되면 김수영의 시는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결핍으로부터, 그렇죠? 현실, 사회 참여, 그리고 실패한 포즈를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예, 내용이 꽤 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현대성에 대한 얘기로 전개가 됩니다. 고통과 사랑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고, 그래서 결국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모호해진다. 모호한 변증법을 통해서 난경 위에서 난무를 추는 영원한 떨리는 꽃. 그래서 떨리는 꽃이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강조점을 두고 발표문이 전개되었습니다. 예, 김수영 시론에 나타나 보여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그 관계성을,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잘 추적한 그런 좋은 발표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요. 제목이 김수영 이율배반적 감정의 시론을 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특이하게 와닿는데,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 하면 이 발표문은 감정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 1. 주제 선정 동기, 2. 흔들리는 의미와 의식, 무어와 기교, 3. 시적 자유와 제한된 새로움, 본고의 착오 및 참여의 다양성에 대한 재고. 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제목에 감정에 한번 주목해서 이 발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설정 동기. 자, 시인은 자신이 시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서 어느 순간 배반자가 되어 있다 이랬어요. 자, 이 말도 참 음미해 볼 만하죠. 시를 쓴다는 의식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좋은 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시인인지 모르고 시를 써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시작에 대해서 또 발상들이 상충된다. 온몸으로 쓰는 것이면서 표현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 그것을 창출한다.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혼란이 순환되어 어지럽게 된다.
자, 일관된 어떤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시는 미지고 다른 시를 적으려고 한다면 이전에 적은 시들을 버려야 한다. 시와 시인, 시작에 대해서 김수영은 어떤 모순된 지점이 나타나는데 김수영이 지향한 의미와의 충돌을 통한 의미의 구제, 의미와 충돌해서 의미를 구제한다. 이게 김수영이 무의미시에 도달하는 자기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다른 자신의 무의미시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상충되는 부분, 김수영이 범한 오류들 중에서, 자,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모순된 주장. 시의 침을 뱉으라와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시작 노트에서 탐색되는 사례를 들어서 논의하겠다. 김수영이 시론들 간에 범하고 있는 오류들을 이율배반적 감정이라고 명명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아마 발표자가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니까 이 명명이 무엇을 두고 이렇게 명명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합쳐두면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 특정인이나 단체, 계파를 비판하는 논조에서 이율배반성이 발현한다. 그 비판에 실리는 감정의 무게를 간과할 수 없다. 예. 비판은 이율배반적으로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비판에 실리는 감정의 무게, 그래서 이율배반적 감정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것인데, 예, 이런 명명이, 적절한지, 그것도 우리 한번, 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흥미있는 어떤 착상인 것 같습니다. 이 왜 흥미가 있냐면 어떤 이율배반적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감정의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그걸 이율배반적 감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일종의 어떤 논리적 주장을 했을 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감정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이율배반적 즉 모순된 주장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정을 이율배반적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도 우리 한 번은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재밌는 얘기네요. 재밌는 얘기예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렇게 명명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의미와 무의식, 흔들리는 의미와 의식, 무와 기교라 그랬어요. 김춘수를 비판하는 논거가 의미를 포기하고 만다는 것인데 의미를 포기하지 않아도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의미를 구제한다. 그런 방법도 있다. 이제 시의 종착점이 언제나 무의미에 있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시의 종착점이 언제나 무의미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의미를 구제하는 것은 의미를 살리는 것인데 그렇죠. 이 구제한다는 뜻은 살린다는 뜻입니다. 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야 되죠.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봉사. 그죠? 봉사하되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죠? 살려주는 봉사, 그게 구제봉사죠. 뭐 독거 노인들한테 음식물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다 구제인데 그래서 의미를 구제한다는 것은 의미를 건져낸다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의 의미를 살리는 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의 본질이 무의미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수영은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시라고 주장한다. 무의미란 무엇인가? 무의미는 의미의 상실이 아니라 시가 행동성과 얼마간 유리되어 있으면서 발현되는 허무감이다. 예,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생각 근대는 아마 발표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건데 무의미가 행동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허무감이라고 이 무의미를 역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이 김춘수가 말하는 무의미시 할 때 무의미와 김수영이 말하는 무의미시 할 때 무의미하고 같은 무의미인가도 발표자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정리를 했는데 생각한데 허무감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어떤 무의미의 차원을 김춘수가 말하는 무의미는 내 의미는 무엇이고 김수영이 생각하는 무의미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가 어떤 의미를 담든지 그것은 주체적으로 모든 이에게 일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산물이 아니다. 행동은 시를 읽은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가 종용할 수 없으며 시 안에 의미로 온전히 포섭할 수 없다. 어쩌면 시다운 시는 독자를 하여금 침묵하게 하는 시라는 김수영의 견해도 이와 상통한다. 독자가 시를 읽고 침묵하면서 잠시의 무아를 느끼고 그 시의 의도의 움직일 동력을 생각하게 된다. 독자의 반응 회로를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 이 단락이 상당히 발표자가 생각하는 무의미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후천적으로 독자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감정이다. 자, 이 무의미는 의미를 구제해서 무의미에 도달한다고 할때이 무의미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미도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무의미도 아니고 독자가 그것을 읽을 때 이루어지는 감정의 차원의 공허감 이게 무의미라고 지금 이 수강생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까 이율배반적 감정할 때그 감정도 그게 독자의 감정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시인의 감정인지 시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인지 조금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이 무의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들이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잘 짚어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 이 발표자의 의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안에 의미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는 상태이면 그것을 두고 무의미라 말하기 어렵다. 김춘수는 시 내부에 온전히 의미를 포기하여 의미적으로 무의미가 발현하도록 시도한 것인데 김춘수에 대한 김수영의 비판은 껍데기만을 자극하고자 한 발로라고 볼수 있겠다. 예, 김수영의 비판에 대해서 지금 뭔가 비판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자는요. 김춘수에 대한 비판에서 이어지는 의미를 이루는 충동과 의미를 이루지 않는 충동이 서로 강렬하게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힘있는 작품이 나온다. 이게 김수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충동과 무의미 충동이 강할수록 더 좋은 작품, 힘있는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김수영이 얘기했는데, 충분한 충돌을 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 약화될 때는 작품의 강도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김수영이 말했는데, 그 자체로는 치밀하지만 그에 다른 언어들과 배치되어 모호함을 준다. 예. 자, 이러한 김수영의 무의미시에 대한 어떤 주장도 모호함이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연관성이 부존재하는 반대의 대상 간의 접합으로 변증법적 대안을 찾겠다는 표면적 논리는 이상적이며 실제로 의미를 이루는 충동과 의미를 포기하는 충동이 다투면 확고한 주제의식을 확립하여 진지하게 시를 적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면적으로도 이상적이다. 이 논리 자체에서 짚고자 하는 부분은 의미를 이루는 충동과 의미를 이루지 않으려는 충동이 맞붙어 변증법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라는 구체적 대안성에 대한 것이다. 기존 시적 형식에 대한 끊임없는 파괴와 내용의 다원성이 있을 것으로 보며 그 다원성에는 의미와 무의미를 포섭하여 독자에게 무의미를 끌어내려는 목적이 암묵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수영의 주장은 다른 언어들과 어떤 부분에서 배치되는가. 힘있는 작품의 기준은 언어, 시의 내용에 대해 고심해 본 적이 없고 나의 가슴은 언제나 무라는 시작 노트에서 견해와 배치된다. 예, 이때 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다라고 했을 때이 주장하고 김수영이 또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고 서로 배치된다는 것이죠. 즉 모순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발표자는 김수영 시론 속에서 어떤 모순된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의 내용에 대해 고심해 본 적이 없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시의 내용에 대해 고심해 본 적이 없다면 의미를 이루는 충동은 어떤 마음에서 발현되는가? 내용과 형식, 언어와 감정이 총체적으로 운동하여 세상이라는 선로를 질주하는 법이다.
의미를 이루는 충동, 의미를 이루지 않는 충동마저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성찰하고 주제를 고심하고 형식을 연구하는 총체적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성찰과 고뇌의 과정을 시의 내용을 고심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 시에 침을 뱉는 것은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발표자는 시의 내용을 고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한 김수영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김수영의 다른 시론에서 주장한 내용하고도 배치되고 이 발표자가 생각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고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설명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절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발표자는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또 다르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고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드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것을 계획적으로 구상을 해서 내가 시를 쓸 때 내용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시를 쓰지 않았다는 뜻으로 즉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내가 계획적으로 구상해서 시를 쓴 적이 없다. 즉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김수영이 다른 시론에서 주장했던 시대에 대한 양심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시 이전에 갖춰야 되는 시인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과 배치된다기보다는 이때는 시를 창작하는 그 시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좋은 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썼다고 나는 지금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표현을 이 발표자는 굉장히 이제 정면으로 그 말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또 다른 관점에서도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시인이란 것을 모른다. 자기가 시의 기교에 정통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그 이어 말하는데 이 문장들이 문장들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다. 자기가 시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행위와 자기가 시의 기교에 정통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행위 엄연히 다르다. 자기가 시의 기교에 정통하였다는 사실은 오만이다. 시의 기교의 범위는 정말 넓다. 시에서 기교는 정통할 수 있는 요소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 예, 요 비판적 검토도 지금 여기서 비판적 검토와 상당히 유사한 논리적 방식으로 비판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의 기교에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서도 이것을 오만이다. 그죠? 왜? 기교에 정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절대적인 어떤 경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오만하게 역으로 표현했다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서 지금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발표자는 물론 이제 이런 비판적 검토도 상당히 뭐 필요하죠. 좀 더 도전적으로 그죠? 뭐 김수영이든 김순수든 뭐 김종길이든 뭐 유명한 문인들이고 이미 문학사 우리 한국 현대 문학사의 평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인이고 평론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쫓아갈 필요는 없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할 건 하고 한계도 지적하고 도전적으로 그죠? 그런 도전성이 있어야 좋은 태도지만 이제 이 비판적 검토와 이 비판적 검토에서 내가 좀 느끼는 것은 그 표현이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다양한 어떤 의미 표현을 가지고 한 것을 정식으로 그냥 그 문장 자체를
오류를 가지고, 뭐 문법적 오류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형식적 오류든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기교에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나 자기가 시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여기서 시의 내용을 고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윤리성, 그리고 양심, 그리고 세계관도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 어떤 입장도 있을 거고, 정치적 어떤 의견도 있겠죠. 시를 쓰는 순간에는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내가 의도하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시를 쓴다면 좋은 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김수영이 말하는 무의미시, 그죠? 의미를 끼얹고 들어가서 의미를 무화시키는, 무의미에 도달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학생은 김수영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면의 그 의미를 캐치하려고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액면 그대로 그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지적한다는 것은 조금 표면적인 독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도전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인은 자기가 시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표현은 언유적으로 사실이지만, 시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김수영이 표현한 어떤 문장의 표면적인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수영은 시인 비자각론을 통해 시 바깥으로의 접근을 바탕으로 다시 시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지만, 사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시의 기교에 대한 방식적인 요소들을 비판하고 정리했던 것은 또 배치된다. 이 대목도 또 어떤 주장 사이에, 김수영이 주장했던 것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는 시의 기교에 있어서 시인이 취해야 하는 온당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의미의 추돌 상태를 통한 시적 쟁취, 시에서 내용을 지우고자 하는 시도 등으로 개진하였다. 그 논의는 결국 자기가 시의 기교에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과 배치된다.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청할 대목들도 많고, 도전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제 제기도 상당히 이 학생의 이 발표문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비판의 어떤 지점, 비판의 논리성, 합리성,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뭔가, 보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장에 가니까 시적 자유와 제한된 체로움 이랬는데요. 봉고의 착오 및,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봉고의 착오 및 참여의 다양성에 대한 제고. 봉고란 것은 이 글을, 이 발표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착오가 있다. 법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 시는 자유를 통해서 발현된다. 시는 자유 자체와 자유로부터 비롯된 산물들. 그 다음에,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 한다. 봉고에서 가래했던 비판은 김수영의 사고방식은 절대적인 자유와 시적 새로움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기존에 놓여진 시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교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수영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당대 시인들의 시와 그 태도를 비판을 했죠. 적나라하게 했죠. 그래서 뭐, 적도 많았고, 욕도 많이 들었겠죠. 그 점은 도리어 새로움이 일정한 틀을 부여하고 일러니들로 하여금 시를 어떻게 쓰는 것이라는 단적인 사고방식을 확립하게 하고, 기존의 시들과는 배치되거나 다른 시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시에 대한 비판을 넘어 비난의 여지까지 주고 있음을 감수하더라도 시인이 세상과 문학에 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이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말의 전체적 변질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올바로 고려하지 못한 채 김수영의 시론을 탐독하되 그 안에서 비판적과 모순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만 감정적으로 취재했던 필자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 발표자도 자신의 과오가 있다고 지금 스스로 또 인정하네요. 아무튼 이 발표문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또 야심이 있는 그런 점에서 뭐 칭찬할 수도 있는 그런 발표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영 실언의 이율배반적 감정도 이제 비판적으로 하고 결국 가서는 자기 발표의 또 과잉도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의 발표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발표문은 조금 압축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좀 하겠습니다. 김수영 실언 속 시인의 양심과 시의 양심 그랬어요. 이제 양심의 키워드를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시인의 양심과 시의 양심. 자,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일단은 구분을 한 거죠. 자, 시인의 양심의 차원과 시의 양심의 차원. 양심의 획득 및 이행 단계에 대한 구체적 규명. 이것도 흥미있는데 이제 양심이라는 특정한 어떤 개념을 포착해서 시인의 양심과 시의 양심이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수영이 주장하는 시인과 시의 양심의 문제는 다양한 분석 및 해석이 존재했는데 사상, 지성, 그 다음에 선시적인 것, 윤리적 차원에서 양심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선행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자, 그래서 양심 이행의 첫 단계는 뒤떨어진 현실 직시다. 예.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지금 후진적으로 현실의 후진성을, 그죠? 뒤떨어진 현실을 바로 봐야 된다. 여기에 이 첫 단계가 있다. 양심의 첫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 시단이 썩었다. 그 다음에, 첨예하고 냉정한 비판을 당대 시단에 하는데, 이 원인은 그걸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네. 공자의 생활날이라는 김수영의 초기 시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쓴 것인데, 나는 바로 보고 죽겠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그죠? 그 제목이 공자의 생활란입니다. 바로 본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 것이요. 현실을 바로 본다는 것. 그게 이제 이 지금 발표자는, 시인이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양심의 첫 번째 단추에 해당된다. 그래서 현실의 자각을 통해 획득되는 게 아니라 뒤떨어진 단순한 현실의 자각이 아니라 뒤떨어진 현실의 자각을 해야 된다. 예,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별로 지금 발표문의 논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반영 및 대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직시, 바로 봐야 되고 그다음 그걸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심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요.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양심 이행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요. 현실을 이기고 일어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고 가장 밑바닥에서 우러나온 절박한 시다. 현실을 대변한다. 이게 대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김수영의 이 산문이나 비평 속에서 이 양심의 차원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단계별로 직시와 반영과 이렇게 다 이제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가 궁금한데, 예, 3단계가 나오네요. 침묵의 몸부림입니다. 예, 침묵이 중요하게 여기서 등장하네요. 반영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럴 때 침묵이 왜 중요한가? 여기시, 이 침묵이 상당히 문제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라는 현실 참여, 사회 참여, 당대 시의 현실성과 예술성의 불균형 문제, 자, 이제 침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몸부림은 진지한 침묵으로 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 양심을 갖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때 침묵으로 성화시켜야 된다. 예, 이 침묵의 의미도 우리가 더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발표문도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밝혀내는, 규명해내는 그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한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예요? 양심의 김수영이 주장하는 시인의 양심 그리고 시의 양심에 그 양심에 해당되는 것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첫 번째는 직시, 현실 직시,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표현하는가 세 번째는 침묵을 통한 몸부림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1차적인 연구가 잘 되고 있는,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현상을 그냥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해석하고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침묵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김수영이 계속 침묵이라고, 침묵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침묵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 분석에서 심층 분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까지 나아가는 단계는 우리 앞으로 이 발표자가 더 보충하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포착해서 그 단계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우리 1차 발표, 1차 과제도 그렇고, 2차 과제도 그렇고, 또 중간고사 대체 과제도 그렇고, 너무 좋은 발표문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다 피드백하지 못하고, 또 피드백하더라도, 한 경우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더 자세하게 피드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학기에는 과제물을 1차 과제, 2차 과제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대체 과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까지 네 분의 과제를 하기 때문에 과제 풍년인데 우리 학생들 피드백을 다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학생들 나한테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또 개별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현대문학 작품론 수업을 통해서 전반부는 현대 시인들의 시세계를 같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후반부에는 현대 비평가들의 비평세계를 같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한 학기에 다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시인과 비평가를 다루는 감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과제물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탐색한 부분들을 상당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과제물을 통해서 발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강의한 것 양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고 공부한 양은 몇 배 더 풍부하고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안을 가집니다. 예, 이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또 다음 학기에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